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루머지 뭐. 너 나쁜 놈 있지 않니? 은적해. 오래된 적해. 은별이 진짜 못하니까. 은별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얘들아 우리 1주년이야. 함께한지 1주년. 1주년 기념 육행시 3200원 감사합니다. 김은별 컴퍼니라는 트위치 채널에서 문단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별의 별일을 다 겪으며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투수들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고 싶지만 같이 사는 가족을 위해 방송을 봐주는 시청자를 위해 눈물을 삼키고 열심히 힘내서 1년 동안 방송을 이끌어온 글이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김은별 컴퍼니의 1주년을 축하하도록 하십시다. 트위치 역사의 길이 기억될 그 이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외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나, 둘, 셋, 알렉산더.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투수들은 앞으로도 너를 원할 거야. 고마워. 일단 와나나 작가님. 원호야, 내가 방송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어. 너한테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같이 힘내서 으쌰으쌰 해서 잘해보자. 화이팅! 그리고 나랑 롤 좀 해줘. 드라웅 오빤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숨 좀 줄였으면 좋겠어. 지라라 언니도 내가 초등학교 때 봤어, 영상을. 너무너무 고마워. 끝? 아이고, 끝? 작가님이 키보드 사달라 했다고? 키보드에 간장을 부어서 고장이 났다고? 아, 간장 없다, 키바. 아, 간장 없었잖아! 아! 아, 키보드에 다 엎었어, 큰일났어. 아, 망했어. 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해먹고 싶다. 원호야, 뭐해? 그냥 잘 준비해. 원래 소주 먹을래? 뭐? 1주년 방송 아니야? 맞아. 1주년이니까 술 방송을 해주는 거지. 사람들 안 좋아할 거야. 국룰이라는데? 국룰이라고? 응, 보고 싶대. 그래? 어, 진짜? 나 먹고 간다. 어, 먹고 가. 소주 사와. 초밥도 하나 시킬까? 너무 많지 않아? 그러면 회만 시킬게. 형도 회 좋아하는데. 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돌아가신 것처럼 얘기하니? 형이 회를 참 좋아했는데 있었다면 같이 먹을 수 있었겠지. 왜 이래? 근데 1주년인데 뭔가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술 먹고 고주망치 되면은. 내가 술 약한 거 봤어? 어, 두 번. 나는 학고라서 대박 날 일은 없겠지? 그건 너무 슬픈 일이지? 나 수 좀 싸고 오게. 나 방송 아우 왜? 가 빨리! 시동 어딜 따러. 진짜 너무 싫어. 아 존나 싫어. 아니 여러분들 왜 교복 입어달라고 했어요? 왜? 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교복 입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녹캠해달라고 했대. 미안합니다. 교복 입을 거면 녹캠하라고 했다고? 전 눈앞에서 지금 갱당했어요. 어! 형! 아,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난나나마. 은별이 난민 리액션 뭐예요? 섹시 포즈 뭐 이지랄인가? 어? 난민 리액션. 형도 해먹으러 올라가자. 그래, 작가님 해먹으러 오실래요? 나도 끼어야지. 오늘 교복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너네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 보는 사람 불편하니까 교복 환복할 생각 없으면 바지를. 왜 다른 방은 오야오야 터지면서 왜 너네는 왜 이렇게 부역질을 해? 별로 갈아입고 작가님이나 원호님에게 교복 입히는 만원. 비율이 어떻게 됐냐? 5대5. 벗어. 딱 벗어. 아 무리네. 아 달다.
뭐야 왜 이렇게 보자. 루머지 소문의 그 선배다. 소문의 그 선배. 너 나쁜 놈 있지 않니? 오른쪽에 오른쪽에 엄마 지금 못다니까. 내 소개를 할게. 난 본과생 정혜원이야. 아, 이 장갑은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로 인출 장갑이다. 짠! 짠! 건배사는요? 성공을 기원하고 발전을 기원하며 성기! 성기! 우리 초등학교 4월 벚꽃나무 아래서 무슨 애니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도원결이라고 되게 삼국지다라는 건데 초등학교 때 우리 술잔을 기울이던 그때를 생각나니? 초등학교 때 술잔을 기울였다고요? 그때 우린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으나 한낮 한시에 죽게 되면 나만 빼고 그랬던 도원결이 생각나니? 파트너슈랑 위험해도 날 것 같듯이 아 똑같네 맞네? 아 맞네 아 그거랑 똑같구나 아 참아 참아 로빈 저희 또 도원결이에요 그래 키머리 나무 아래에서 유비 관우 장비 짠 그거 알고 있니? 뭐야?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을 때 네. 장비를 맡은 사람은 장비 컨셉에 충실해야 돼. 승이 닮은겨 형님 승이 닮은겨 네 왔어요 검사 줄게 너 갈아입어 이제 모두 벗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너 다리 예쁘다 너무 좋아한데? 감당 숭아나무 아래서 와나나 원어구 장비 어, 너 뒤태 좋겠다. 야, 너 섹시하다. 언니 다리 라인 예쁘네요. 비법 알려주세요. 그냥 뭐. 아, 무슨 소리야? 내 너가 받아. 누가 쓰고 얼굴을 가려야 되나? 나 숨을 써야지. 숨을 써. 아, 애가 아, 너는 있어야지. 알았어. 허벅지가 두꺼운데? 아, 저건 열어줄 수 있잖아. 도우미. 아니, 저건 열어줄 수 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있잖아. 너도 그렇고 반해 오빠도 그렇고 사영이도 그렇고 나한테 오빠 소리 듣기 싫어할까? 작가님도 듣기 싫다 해줘. 지금 내가 도출을 해봤어. 이효은 애한테 오빠 소리 들으니까 설레서 그런 거야. 도출된 게 네 목숨이었냐? 너는 왜 그래? 나랑은 친구로 지내야 되는데 자꾸 설레면 안 되니까. 아니 남자들은 오빠 소리 듣는 걸 좋아하잖아. 네가 못생겨서 그래. 네가 못생겨서 오빠 소리 듣기 싫은 거 알았어? 씨발? 근데 씨발 자꾸 지는 것 같아. 태연 오빠. 아니 선풍기로 누가 선풍기를 들어? 와 처음 들어본다. 진짜 오빠? 뭐 듣기 싫어할까? 전화해서 물어보자. 오빠. 오빠는 왜 나한테 오빠 소리 듣기 싫어해? 네가 오빠라고 부르기 싫다며. 그런 적 없어. 그럼 오빠라고 부를까?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하영이 오빠. 그러지 마. 오빠. 저. 오빠 잉. 오빠앙.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나한테 오빠 소리 듣고 싶어하는 거. 김은별 컴퍼니로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육행시 하자. 저부터 할게요. 김. 김씨! 은! 은지와! 별! 별로요? 컴! 컴컴한 어둠 속에서 퍼! 퍼! 니! 니 얼굴! 봐봐! 김! 김은별! 은! 김재중이야! 야! 별 살다 너 같은 느낌 처음 본다! 컴! 컴퓨터 켜고 가끔 방송하는 널 보고 있노라면 퍼! 퍼! 똑같잖아! 맞아. 펑펑. 아, 뭐가 달라! 펀치를. 네. 네 입가에서 뽑고 싶다.
김. 김씨. 은. 은별 안 되는 김씨 아니잖아. 오. 아, 별. 별과 살 닮아가지고. 컴. 컴. Here. Fuck you. 니. 부른 다음에 뻑큐한 거야. 니 열 거. 나 이제 슬슬 가야겠다. 너 남아서 나랑 소주 한 잔 더 가. 아야, 나 진짜 안 돼. 자가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Fuck you. 너나야. 자, 엔딩 각자 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